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빠져나갈라 할지라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될 수가 없다. 내가 애굽에게 여인처럼 화장하고 예쁜 눈을 그리고 가서 알랑거리고 거기 가서 힘을 빌려오고 거기에 있는 신을 수입해 와도 바벨론에 가서 똑같이 해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나를 외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신앙이 없으면 날개가 부러진 상태예요. 어디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되느냐면 기도가 안 돼요. 그죠? 기도는 여러분 호흡입니다. 호흡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에? 자그마한 것 때문에 예수님 뜻을 어기면 큰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음성이 중요해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럼 그것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부부라는 말이 미리 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알려주다. 에? 남성형 명사인데 타동사에서 열이됐습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는 나를 괴롭히는 거를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요. 에? 뭐냐? 스포누 숨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스포누 숨. 타동사인 스폰도, 스폰데오. 그죠? 미리 알려주다, 전달해주다, 보증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아내 역할하는, 땅의 역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줘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럼 그걸 안 하면 되는데, 죄는 자꾸 옆에 붙어요. 옆에라는 말이,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곁에 옆에라는 말이, 비키니 아입니다. 비키니 아. 비키니아. 운명의 변천입니다. 운명의 변천. 그리고 옆에 와서 자꾸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단이 나를 설득을 시켜요. 뭘로요? 달콤하게. 고집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만 좋게 생각하다. 자기만 기뻐하다. 나만 기쁘면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고집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내가 산들을 본즉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준비를 하면서 하는 현상을 이제 환상으로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큰 산이 진동하고 작은 산이 지금 진동해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몰라요. 왜요? 왕의 후손이다. 왕의 후손이다. 이것만 주장하고 가고 있어요.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래요. 에? 그래서 오늘 보면 이래도 괜찮을까? 정말로. 어? 저래도 저분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드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라이티 헤아림 외히네 내가 보았다. 헤아림 산들을 외히네 보라 그죠? 그런데 보라 내가 보았다 그 산들을 그런데 보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에? 여기서 산이라는 건 뭐예요? 산이라는 것은 상징성인데 지금으로 하면 나를 괴롭힐 도구를 옆에다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건강하다고요? 내 몸속에 무엇을 또 하나님이 터트릴지를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수님과 관계 끊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예? 그래서 뭔가 들어오면 예수님하고 멀어지거든요. 예?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예수님 뜯어고 멀어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뜯어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 뜻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결정을 해놔요. 예? 그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예? 지킨다는 건 뭐죠? 마음 여는 거예요. 마음 여는 건 뭐죠? 그분이 원하는 거를 천 가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인이 올라가요. 누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탁 올라가요. 내가 봤다는 것은 라는 뭐라고 그죠? 깨닫고 그죠? 에? 깨닫다. 영적으로 깨닫다. 그죠? 헤아림 산들을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산이 움직이는데 비영적으로 보니까 산이 안 움직여. 그죠? 그 영적이라는 뭐죠? 성령의 렌즈를 끼웠어요. 성령의 렌즈를 감동이라고 그래요. 이 아주 예민한 감동. 이 예민한 감동은 몰라요 대부분 다. 군중심리에 덮여져 있어서요. 헤아림 산들 그 산. 여기서 산은 장모음 정관사 하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들이 사탄을 허락을 하셨는데 내 생명 거둬가는 날까지. 그걸 가지고 뭘 움직여요? 신앙을 움직여 조절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악역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선한 역할을 하는 천사, 악한 역할을 하는 천사 둘을 탁 붙여준다고 그랬죠. 에? 그래서 악한 천사 역할을 하는 그 루시퍼를 대항하는 그것의 마음을 열면 대비가 되어져요. 이제 슬슬. 그리고 떼어머니 되어지고 떼아비리 되어져요. 점점 갈수록 악해진다는 거죠. 악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설득을 해요. 이게 악해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성경은 여러분 종합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시를 관찰을 하는데 샅샅이 거쳐내야 돼. 관찰을 하고 이걸 관찰한 걸 뭐예요?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자, 산남녀가 장모음 하니까 계속 불신앙이 들어갈 때마다 산을 요동쳐요. 나를 돕는 손길을 끊어요. 네? 최고 힘들게 끊는 게 최종 기도를 끊는 거예요. 왜요? 안 봐주니까. 이제 지적을 안 해줘요. 여러분, 주의 종에 지적해주는 것은 영적 종합 진단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잖아요. 건강종합검진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명사 남정 복수니까 이 산들이 여러 가지 산의 사건이죠. 원령은 하르, 어머역은 하라스,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허물어뜨리다. 나를 멸망시킬 사건들을 많이 주변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뭘로 이기느냐? 신앙 고백으로 이겨요. 신앙의 완성은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은 행동으로 가고 행동은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연치 않게 그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예? 우연치 않게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왜? 안 되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고치니까. 그래서 좋은 거 아니죠? 하라스는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니팔령으로는 파괴티다. 신적 단순 수동령이라고 그랬죠? 해도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됐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죠. 에? 깨지다. 뭐 새끼손가락을 걸었어도 안 해요. 저쪽서. 그게 산이에요. 그분이. 에? 그래서 멸망하다로 이렇게 유래를 했습니다. 왜 있네? 보라. 그치?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자, 보아라. 그죠? 근데 봐도 남유다 백성들은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산이 요동치는 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못 봐요? 신앙이 없어요. 율법은 있는데 하나님 교제가 끊겼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도 가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거
그 교제가 끊겨서 그래요. 예? 교제가 끊긴 걸 뭐라고 하죠? 주의 종과 교제가 끊기면 합선이 되어서 꽉 불나서 타버려요. 여러분, 전기줄을 붙였다 뗐다 해보세요. 팍 스파크 나서 어떻게 되죠? 불나버려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불이 났어요. 에? 하는 척하다가 치고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하시는 소리를 하나도 못 들어요. 왜요? 듣는 귀가 없어졌어요. 고집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즐거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고집이 자기만을 즐겁게 하다니까. 에? 그거 하는 순간은 좋잖아요. 어쨌든 이제 간에 뭐 벌을 받던지 뭐 사탄이 왔던지 뭐 이런 건 안 따져요. 그 순간만 모멸하는 것이 고집이니까. 에? 여러분 시편 127편은 태여 열면 하나님의 상급이요. 그러면 자식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나. 상급이 다 썩어버렸어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울어야 돼요. 왜요? 부모가 죽기 직전까지는 못 알아먹어요. 울어야 성령님이 찾아가요. 울 만큼 찾아가요. 에? 때린다고 고쳐집니까? 여러분 때리다 보면 동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뒷발질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에? 자, 그래서 러시미콜 아케 마우트 그것들이 진동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언덕들이 작은 산은 언덕이에요. 이? 그러니까 큰 산은 큰 사건, 작은 산은 작은 사건, 그런 것들을 계속 주어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애굽을 의지하는 그 즐거움,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 즐거움, 그것에 다 마음을 뺏겨서요. 에? 보라는 감탄사니까 그냥 에, 보라는 감탄 명령어입니다. 자 이제 막 이런 뜻이에요. 그냥 에? 러심 다 진동하며 동사 가령 비완료 절대형 남성 복수니까 칼령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고치기 위한 막대기예요. 그 환경이 가족이 말 안 듣는 것도 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막대기예요. 그런데 내가 불신앙 남유다 왕국 백성으로 보면 내가 밥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잘해주는 건 세상 사람들도 잘해주잖아요. 근데 밥 잘해주기 전에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 이제 합선이 된 걸 시험 들었다고 그래. 지지지지 쫙! 그죠? 그러면 콘센트가 시커멓게 타지요. 그럼 꽂아도 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콘센트를 바꿔야지. 내 마인드를 바꿔야지. 믿기 바랍니다. 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칼령이고 절대형이고 미완료형이야. 그러면 칼령이면 내 잘못을 시인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거를 중단을 시키지. 그렇지 않은 미완료형이니까 계속 나타나. 뭐가? 진동하는 것이. 여러분 산이 진동 오면 그 나무들이 베개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베개 나지 않는 거지. 바위 돌이 굴러서 떨어뜨리고. 에? 절대형이니까 이것은 계약자가 고쳐져야 돼요. 에? 죄 지은 계약자가 주님 제가 제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에? 근데 우리가 쉽게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환경을 끌고 들어가요. 아, 저 산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저러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식이 저러는 걸 어떻게 하냐. 내 상급이야. 내 상급이야. 너 그럼 자식하고 지옥 갈래? 너 지옥 갈 거야? 너 남편하고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오늘 또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거. 에? 진행하는 거. 여기 열두 지파가 창세기하고 예수결서하고 계시라고 다르잖아요. 어? 이거는 일평생을 본다는 거예요. 한순간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파가 상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삶이 결정하는 거지. 예?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성 복수니까 사건들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원형을 라시. 떨다. 그죠? 떨다의 절이 됐어요. 막 떨어요. 언제 떨어요? 겁신할 때 떨잖아요. 그건 어근의 절에서 흔들리다. 요동치다.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그죠? 안 움직여야 되죠. 예. 네. 그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하게 계약해 놓은 것이 지금 계약이 파괴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외로, 아케바우트, 작은 산들도, 모든 작은 산들도, 정관사 장모음합니다. 작은 산도. 명사 여성 복수. 원형은 기부와 어머녀은 개비야. 명사 남성형의 수혈이 되는데 볼록하게 되다. 그러니까 작은 언덕이란 것처럼 볼록하게 조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부리 사고력에는. 에? 그런 것들도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잔, 사발 그런 어근의 수혈에서 산, 그 다음에 줄령, 매, 고개, 작은 산, 봉 이런 걸로 번역됐습니다. 히트 칼칼루, 그죠? 히트 칼칼루. 그들이 스스로 흔들렸다. 흔들렸다 이 말이죠. 직역은 그들이 스스로 흔들렸다. 의역은 요동하며. 이제 산이 흔들리면서 요동하다는 것은 더 흔들린 걸 말한 거죠. 에? 동사 히트 파일 0 완료 공성 3인칭 복수니까 히트 파일형의 재기 반복 강조형이니까 계속 흔들리고 좀 있는 거죠. 요동치고 있는 거죠. 예. 동사니까 계속 요동치고 있는 거죠. 원형은 칼날. 피일형이 경멸하다, 멸시하다 해서 됐어요. 경멸하다, 멸시하다. 아니 관계가 좋았던 관계인데 갑자기 저기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회개를 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피엘령으로는 저주하다, 욕하다. 피엘령은 뭐라고 했죠? 능동강압형. 이제 내가 해주나 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봐주나 봐라 그러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피엘령인 거예요. 에? 저주라는 게. 그럼 저주는 뭐냐? 그죠?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카바부라고 합니다. 카바부. 이 카바부란 말은 파내다. 파내다의 소리 됐어요. 저주는 이제 자기 기억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해준다는 거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파냈으니까. 에? 직역은 아주 싫어하다. 에? 아주 싫어하다. 그 다음에 찔러서 구멍을 내다. 명백히 말해주다. 회방하다. 그 다음에 신들의 진노에 받쳐지다. 이것이 저주예요.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구원받는 자는 희망도 없이 신에 받쳐져 멸망할 운명에 들어가다. 자, 신에게 받쳐질 자가 구원될 자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주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난의 재앙에 받쳐지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지금 산이 그렇게 요동치면서 그런 계시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고쳐라 이 말이죠. 에? 고쳐라 이 말이에요. 에? 왜요? 지금 신이신 예수님보다는 편리한 신을 믿는 거예요, 지금요. 유일신이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돈신한테 마음이 뺏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돈 얘기만 시험되는 사람들은 구원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필요하니까 헌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유익하니까 헌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예배에는 헌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위주로 설교를 넘은 건 연설이에요. 에? 설교라는 것은 예수님 뜻을 인간의 마이크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에? 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야죠. 에? 에. 시필령으로는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시필령은 능동사역형이에요. 아, 저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야. 아, 무시해도 돼. 그냥 놔둬.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니까 그분이 요동쳐서 그런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제 라헤테오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샤타이가 없어진 거예요.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이제 유동하는 거예요. 낮아지다. 사메라 6장 22절. 미쳤나다. 예레미야 40장 4절. 업신여기다. 에스겔서 20장 7절. 약하다. 예레미야 6장 14절. 저주하다가 한 가지 더 불러주면 죽을 운명이 지워져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다. 죽을 운명이 지워져 가지고 이렇게 지워졌다는 건 짐을 졌다는 거예요. 에? 없어진 게 아니라 에? 그리스도께서 분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요동친다는 것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분이 신분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 갑니까? 이제 25절로 갑니다.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벌써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갔어요. 이제 여기서 피난 갔다는 게 뭐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모두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새들도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스런 너만이 왜 고집을 피우느냐 이런 거예요. 에? 그러니 스무 살 먹은 예레미야 눈에 비춰진 것과 기성세대들에게 비춰진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자, 그렇습니다. 라이티, 내가 봤다. 동사 가령, 완령, 공성일 인칭, 단수. 원형을 나,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다. 그죠? 어떤 사건을 보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왜 있네? 보라. 내가 본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 네? 감탄사입니다. 계속 용법 감탄사요. 봐 좀, 제대로 좀. 아, 네. 여태까지 세월 동안 된 게 뭐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요. 아니 그렇게 다녔으면 하나님이 결제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결제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변사, 의문사, 그죠? 조건 접속사입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왜 있네 이것은. 행동 똑바로 좀 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앤 아담. 그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없다. 애는 없다 소리입니다. 없다. 명사, 단수, 연계형인데 아, 아담은 사람이에요. 정관사, 장모음 하니까 계속 봐도 없는 거예요. 왜요? 벌써 다 회개하고 도망갔던지. 왜? 산이 요동치니까 겁나니까 도망가지요. 아담입니다. 에? 아담. 바다 아담의 소리 됐죠? 얼굴이 붉어지다. 거품이 생기다. 이 사람입니다. 붉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붉은 흙이 됐겠죠, 아담이. 그래서 코에다가 왜 넣어야 되냐면 코는 나쁜 냄새는 안 맡을 거라 이 말이에요. 눈은 보고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 들으면 또 자기 생각으로 할 거다 이 말이죠. 입에 닿으면 또 말이 많을 거라 이 말이에요. 미드라시는 그래서 코에다가 넣었다고 나와요. 왜요? 나쁜 냄새는 죄인이나 누구나 자연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나쁜 냄새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렇죠. 금방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게 그것이 아, 아담. 그러면서 where of Ashamai 그리고 모든 새들이 그 하늘에서 나다도 흩어졌다. 직역은 그거예요. 왜요? 순식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새 같은 동물도 탁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희들은 왜 여기에 계속 있느냐는 소리예요. 왜 고집을 그렇게 부리냐 소리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새합니다. 그죠? 새. 오프. 그죠?
명사 남성 단수 연계예요. 오프는 우프에서 연결됐습니다. 날아가다, 날아오르다. 히트 파일형은 재기 반복 강조형이라고 그랬죠. 날아가다, 사라지다, 곤비하다, 춤추다, 날개를 치다, 날아다니다 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새입니다. 응? 새. 어디를 날아다녔대요? 공중을. 정관사 단모음아,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공중은. 에? 공중은 단수니까 하늘을 그냥 다 저거로 붙인 거예요. 어디 하샤마임은 복수고, 쌍수고. 땅은 단수로 기록하고, 여성형으로 기록하고, 하늘은 남성형으로 기록하고, 쌍수로 기록합니다. 하늘과 땅, 그렇죠. 눈도 쌍수입니다. 에? 두 가지. 공중 샤마임. 샤마임, 공중이 하늘에서 열어졌어요. 두들겨서 펴다. 두들겨 펴서 도금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울퉁불퉁 됐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새들 이렇게 날아가는 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광활한 공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 공간. 그러면서 공중. 천하. 하늘, 그런 거로 번역됐죠? 날아갔으면, 직역은 흩어졌다.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인칭 목수. 그들이 막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원령은 나다드, 그죠? 도망하다, 피하다, 거스리다, 떠돌다, 흩어지다, 쫓겨나다, 유리하다. 어찌됐든지 그 장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26절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땅과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황무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못 쓰니까 자식들이 황무지로. 어떤 황무지로? 하나님 말씀이 안 심겨져요. 황무지에 아무리 심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을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황무지가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죠? 은혜를 받아도 바뀌어져야죠. 에? 이 황무지라는 말은 미드바르라 소리야, 광야라 소리야.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에는 피를 내려주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곤고해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은 다바르에서 해야 되는데 음모를 꾸미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을 내려주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방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의무가 있지 설득의 핑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되죠? 그죠? 모세는 손을 들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학하고 그죠? 삼박자가 맞아야 원활해져요. 에?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아 내가 손을 들면 되나요? 이렇게도 안 돼요. 에? 그래서 죄종들에게는 손을 드는 연단을 주는 거예요. 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걸 줬어요. 모세에게는.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왕 앞에. 누가 왕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가 뭐예요? 너를 제일 먼저 가르쳐주겠다. 너한테. 왕, 선지자, 또 제사장. 네가 예배드리면 내가 기도면 다 듣겠다. 그럼 이 시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종들에게는 더버져요. 여러분 평신도고 죄종은 같으면 누가 평신도들이 죄종 말을 누가 듣겠어요? 이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깨닫는데 그러니까 깨달음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꼭 실수를 해서 늦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1분 1답을 가짜로 준 게 아니고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왜요? 조건을 보고 준 게 아니에요. 죄종을 보고 주신 거예요. 네. 왜요? 순종하면 믿게 된다고. 그거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에? 그거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믿어버리면 또 큰 거를 주세요. 에? 참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미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광야는 꼭 내 방법대로 해봐 한번. 내 방법대로 해보고 나서 꼭 지적을 받아. 그 지적을 받으면 순식간에 나가야 되는데 또 그 지적받는 가운데서 또 음모를 꾸며. 그러니까 이게 남아야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다 곰팡이 씨앗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 예. 네. 그러니까 곰팡이 씨앗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곰팡이는 의심을 줘요, 또. 응? 어? 절대로 떼비나 떼어머니나 떼아비는 이 악령의 세 가지 종류는, 마귀의 세 가지 종류는 확실한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나를 막 그냥 종 삼는 거예요. 죄의 종. 어? 자, 오늘 보세요. 봐. 오늘 보면 황무지가 된다고 그러죠? 황무지 한번 합시다. 황무지 그러니까. 황무지가 여긴 뭐냐면, 암미드발. 암미드발. 정관사 단모음하. 그, 단모음하니까 그래도 참 은혜스럽네요. 내 대에서 끝나버려. 어? 여러분들. 명자남성 단수인데, 함 미드발은 그냥 미드발인데 단모음 하를 붙여서 빨리빨리 발음해야 되니까 함 미드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금방 미드발 했잖아요. 음모를 꾸미다 멸망시키다. 광야가 복종시키다. 피방하다. 그게 광야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미드발은. 에? 음모를 계속 꾸며. 18가지 광야에서 모세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음모를 꾸몄어요. 뒤에서 늘 얘기했어요. 모세 사촌들, 그죠? 하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들만 왕이냐? 왜요? 여러분, 모세 연난 받을 때 자기들은 뭐 했어요? 고아 족속들은 뭐 했어요? 놀았지요? 아무것도 안 했지요? 여러분, 죄종 눈물 흘릴 때 뭐 했어요? 평신도들은. 그죠? 평신도들은 평신도 역할을 했잖아요. 에? 그래서 흔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아자손 고라 후손들이 막 모세를 공격을 하니까 민수기 18장에 그러면 너희들 막대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성막에다 뒀는데 8시간만에 어떻게 하죠? 죄종 기도는 8시간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8시간 만에 그 나무가, 썩었던 나무가, 말랐다 비틀던 나무가 살구나무로 되어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열었잖아요. 8시간 만에. 예? 그러니까 눈이 희둥그레져가 어떻게 했죠? 아, 그렇구나. 질서를 정해놨구나. 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받으면 광야에는 꼭 복종을 시켜야 돼요.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설득을 죄종이 당해버리면 그 사람은 요동치는 산에서 살아요. 그런데 복종을 시키지 않으면 비방을 해. 희필령이니까. 능동사역, 막 그런 게 막 떠올라. 에? 에,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 광야란 말은 광야들, 황무지, 거친들, 거친 땅, 황무하다, 사막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에? 다른 원전에는 녹초가 되다, 기진맥진하다, 하늘만 바라보다, 그저 쓸쓸하다 그런 거예요. 라틴어 원전에 위드라고 그랬잖아요. 녹초가 되다. 기진맥진하다. 녹초, 왜 녹초가 되죠? 죄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녹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편안하면 생각이 막 떠오르니까. 에? 에,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서 황무지가 되었으면 이게 광야입니다. 다바르. 그래서 뭐가 되죠? 어떻게 되죠? 오늘 보니까 아카르멜. 그 비옥한 땅이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 비옥한 땅, 정관사 단모마, 명사 남정 단수입니다. 원형은 카르멜, 케레메 소리 됐습니다. 고귀하다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의 소리 됐어요.
고귀한 성격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고귀하다에서 이래서 포도원, 포도밭, 포도나무, 포도, 곡식, 미삭, 식물, 밭, 땅, 옥토. 예레미야 48장 33절에는 옥토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옥토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친 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도 안 들어요. 요것만 하면 된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동치니까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응? 왜요? 예레미야는 계속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었을까요? 망하는데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감옥까지 갔어, 몇 번. 돌도 여러 번 맞았어. 집에 가서도 몹쓸 놈으로 집에서도 제명을 당했어. 아버지가 봐도 얘가 안 돼. 결혼을 약속했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윤리와 도덕 외에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는 윤리, 도덕은 잘 믿는데 영적인 것은 안 믿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척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뭐 배를 어떻게든 보여줄 수도 없고, 왜 예레미야라고 결혼하기 싫었겠어요? 그죠? 왜 행복한 가정에서,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깍꿍, 루루 깍꿍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네. 아버지가 힐기야 제사장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we call, 모든, 아리우, 성읍들이, 성읍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네? 무너졌다는 거. 니테루, 미페네, 예호바. 그 모든 성읍들이 여호와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다. 이건 뭐예요? 환상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누구하고 미리 다 보여주는데 그거를 현재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지금 펑펑 여기 나가는데 근데 지금 요동치고 있어. 다 끊어놓고 있어. 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선지자 사명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에? 미리 알아버리니까. 미리 하는 건 뭐죠? 불러서 상담해줘서 그걸 제거해 주라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읍,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성읍들이 명사 여성 복수,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발레, 남유다 모든 성읍들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들이 다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땅으로만 생각하면 괜찮지요. 사람이 문제지요. 예? 예. 자, 성읍입니다. 이르입니다. 우르의 소리 됐습니다. 깨다, 눈을 뜨다. 말하자면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눈을 떠야 하나님 뜻이 보여요. 키가 들려요. 예? 예. 니팔령으로는 일어나다. 피엘령으로는 잠에서 깨다. 말다툼이 일어나다. 이 피엘령은 고집형이라고 그랬죠. 내가 강압 능동형이니까. 히필령은 자극하다. 충동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도시가 이런 일들이 왁자지껄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히트파일령으로는 스스로 일어나다. 재기, 반복, 강조형이라니까 성읍 안에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격동시키다, 감동받다, 염려하다, 이런 어근으로 와서 어지럽게 하다, 흥분시키다. 그래서 성읍, 고을, 도성, 집, 본성, 읍내, 도성 이런 걸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런 성읍들이 어떻게 됐대요? 니테루 미페네 예호바. 여호와께서 부시었다. 어떻게 해요? 하촌 맹렬하게. 이포 맹렬한 진노로.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예요? 516년입니까? 18년입니까? 남유다가 망한 때가. 586년도예요. 586년도에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거를 지금 미리 보여준 거, 43년의
후에 일어날 것을 예레미야한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면 순종하면 여러분 그런 걸 겪지 않아도 돼요. 에?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맹렬하게 무너뜨렸다. 그죠? 맹렬한 하론이에요. 하론. 그죠?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연계형이니까 다 연결된 거죠. 하론은 하라의 소리를 듣습니다. 고전 히브리 가보니까 목구멍에서 뜨거운 불이 나오다. 뭐가 상상이 되면 거북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꽉 불을 쏘는 거예요. 지금. 네? 불을 쏘는 거예요. 그게 맹렬이라는 거예요. 진노가 지금 맹렬하게. 진노가. 네? 하나님의 진노가 환경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뜨거운 불이 나오 목구멍에서 뜨거운 불이 나오다. 타다 열을 내다. 타오르다. 희필형으로는 능동사역형이라고 했죠. 우열을 다투며 다투다. 우열을 다투며 경쟁하다. 히트파일형은 조마조마해지다. 조바심을 가지다. 히트파일 재기 반복 강조형이라고 했죠. 조마조마할 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마조마한 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맹렬한 거라 이 말이에요. 맹렬한 거야. 그 다음에 분을 품다. 분노의 열기. 이런 겁니다. 이게 맹렬한 게. 에? 맹렬한 게. 근데 편안하게 기도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기도가 만사 해결은 아닙니다. 에? 어찌 보면 기도가 우상이 됐어요. 에? 여러분 즉시 순종하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빌릴 때 기도를 하는 거죠. 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노입니다. 진노 이제. 예. 맹렬한 그의 진노. 아포라고 합니다. 진노는 아포. 명사 남성 단수.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그의 진노. 남성 3인칭 단수는 하나님이셔요. 그의 진노. 명사 남성 단수. 그죠? 콧구멍에서 불이 나오다. 하루는 목구멍에서 불이 나오고 진노는 콧구멍에서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에서도 불이 나오고 코에서도 불이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맹렬한 그의 진노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에? 얼굴이 짧게 보이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 거죠. 에? 화나면 인상이 화가 나면 인상이 어때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음? 자, 그래서 변덕스러운 성질. 이제 신인 동역론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다 뭐 변덕스럽지 않죠. 에?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닌데 오늘 보면 진노라는 것은 변덕스러운 성질처럼 나타났는데 그냥 콱콱콱콱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노여워하다, 분노하다. 그러면서 뭘로 갑니까 이제? 무너뜨렸으며.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그가 무너뜨렸으며. 뭘로 무너뜨린 거예요? 콧구멍에서 불이 나오는 거라고, 목구멍에서 불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무너뜨렸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해서 이런 뜻을 못 보니까 미리 예레미야한테 보여주고 이거를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들에게 보여줬다면 고쳤겠지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면 고쳤겠지요. 그죠? 네, 볼 수 있다면. 그죠?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그것이 해함이 안 옵니다. 무너졌으며 동사 니팔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성. 나는 안 무너지려고 안 무너지려고 노력해도 신적 단순 수동형으로 태풍이 한 번 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다 무너져버려요. 태풍이 한 번 오니까. 원령은 나타처입니다. 고전 11에 가보면 팽개치다, 뒤집어 엎어버리다.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애매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 저는 가만히 요즘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사명이 없고 자녀만 없고 이 환경만 없다면 천국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어? 왜요? 거기는 걱정, 염려, 경쟁이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는 왜 힘드냐면 경쟁해서 힘든 거예요.
어떻게 경쟁해요? 죄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죄라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능력을 받은 자예요. 최고급 능력이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고유명사는, 추상명사는 추상에서 믿지만 고유명사는 고유하게 개통이 됐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는 꼭 해준다. 이런 고유명사가 되어졌습니다. 주님과. 그 고유명사 믿음 가지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미리 알려주니까 요것만 넘어가자. 요것만 기다려. 너 요렇게 해줄게. 한번 순종해봐. 왜요? 우리는 오다 내려서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가 욕심나는 대로 하는 것이 너무 이 습득이 되어져 있어요. 어? 내 편령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1일이면 믿음이 회복되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40년 걸려요. 짐 다 빼놓고 그냥 모세처럼. 그죠? 그래도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다가 잡았다가 코브라 돼갖고 콱 오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있으니까 잡은 거야. 무서워도. 컴컴해도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랑 가면 어떻게 해야 무서워 안 무서워요? 서로 안 무서워. 애긴데도 서로 안 무서워. 왜? 영혼에는 지켜주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오늘 보면 파괴하다, 무너 부셔버리다, 사람을 죽이다. 고전 히브리어는 팽개치고 뒤집어 엎는데 사전적에 나오면 파괴해요. 파괴하는 게 뭐예요? 무너진 게? 회복할 수가 없어. 새로 줘야지. 새로 만들어야지. 내 옛날 삶을 완전히 파괴를 시켰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네? 네. 사람을 죽이다. 왜? 안 고치니까 죽이는 거예요. 안 고쳐요. 네 발령은 틈이 나다. 단순 수동형으로 틈을 탁 주는 거예요. 그 틈에서 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 틈이 뭡니까? 의심이 들어오면 무너져요. 사람은 멸하다. 꺾이다, 파괴하다, 찍다, 깨어지다, 회파하다, 헐다 이런 거로 무너지는 것들이 두루두루 번역이 되었는데 직역은 그들이 부서졌다. 에? 부서지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여호와 미페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럼 앞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절대 분리 전치사 민.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야. 절대 분리전치사 민이니까. 여기까지야 오지마. 너 이제 안 받을 거야. 야, 하나님 얼마나 화나셨나. 절대 분리전치사 민을 쓴 걸 보니까 불분리전치사 민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절대 분리전치사 민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제는 안 봐주는 거야.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요? 늘 봐줄 것이다. 뭐 이런 번에 일곱 번 용서해주라니까 뭐 이거 한 번 온 거 실수한 거 뭐 하나님이 봐주겠지 이런 사상으로 살아가니까 고쳐야 안 고쳐요.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산당에 갔지만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내 마음만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있잖아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민편에 예호바 나는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교회도 죄종도 너를 관심 두지 말라고 할 거야. 여러분 죄종은 참 단순합니다. 왜요? 하지 말라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하라는 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어딜 생각하니까?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하니까. 어? 주님 만날 때 주님도 나도 막 슬로비 들어 주님 이러면서 떼가야지. 너 왜 왔니? 뭐 그러면 왜 왔냐고 그러면 에? 여러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응? 왜냐? 여러분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고쳐요? 안 고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나는 마음문만 여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게 마음문 연다고 그랬죠?
그런 문제는 쫙 고속도로 연결돼가지고 환상이 그 차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뭐 고속도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문을 열면 천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설득하고 끌고 다녀. 에? 너 그거 갖고 어떻게 살 건데?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그 반님, 그 절대 불불리 천수산민 명사남성 복수 연경 이제 하나도 안 돼. 다 끊어놓아. 나만 끊어놓는 게 아니야. 나만 끊어놓는 게 아니야. 그 문법 설교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불불리 전치사 빼나 캐나 리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없어. 그게 하나님하고도 예수님하고 연결됐지만 지도자하고 연결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해?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이제 내 문제라고 안 생각하면 절대 분리 전치사 민으로 가는 거예요. 분리 전치사는 민밖에 없어요. 다 불분리 전치사지. 빼, 캐, 리, 그죠? 전사가 네 개라고 그랬죠. 이 정도로 여러분 강례 설교를 들었어도 모르면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피엘령입니다. 파님입니다. 앞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잘 보세요. 난 불분리 전치사 믿냐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에? 절대 분리 전치사면 끝나는 거. 불분리 전치사면 주님하고 착 가는 거고요. 저는 그래요. 정말로 정말 우리 그 사역이 다 마무리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자녀 그럼 여기서 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어? 의심하고 괴롭고 걱정하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에. 자 민폐 내 합시다. 파님 파나 앞에서요. 피엘 동사에 대해서요. 방해물을 없애다. 정돈하다. 그래서 뭐예요? 미래. 전도서 9장 1절. 목적. 민수기 19장 3절. 모양. 에스겔서 1장 28절. 사람. 이런 것들로 번역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호와 미페네.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예레미야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레미야에게 준 환상이나 나에게 21세에 준 환상이나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남유다 왕국 백성처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끊어져요. 끊어져. 이 시간에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에? 에. 그러면서 이제 26절만 마무리합시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쉐마마 다흐의 콜 황폐할 것이다. 온 아, 에르치 땅이 메칼라마르 그리고 말씀으로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황폐하다. 그죠? 황폐하다. 명사 여성 단수. 여성형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하나 다 보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황폐는 하나만이라도 잘 되면 회복되는데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령은 쉐마마 어머니어그는 샤멤. 고전 히브리어가 보니까 신이 심판할 때 느끼는 내적 감정의 황량한 공포의 감정인데 이걸 한마디로 지적하면 오싹 소름이 끼치다 이런 뜻입니다. 오싹 소름이 끼치다. 이게 황폐가 고전 히브리어 어근입니다. 그래서 샤멤은 어떤 겁니까? 황무, 황폐. 놀라다, 적막하다. 이제 황폐해지는 게 뭐예요? 막 놀란 거예요, 이제. 놀랐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어. 놀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최고 좋은 사람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우리 목, 응답은 하나님 목. 거기서 중매는 죄종 목. 그죠? 하나님과 절충해주고, 여러분과 절충하고, 어디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그죠? 금식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적막한 게 뭐예요? 아무런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음성은 눈물이에요. 막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상금이라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죄종으로서 아, 내 자식이 하나님의 상급인데 말 안 들으면 내가 울어야지요.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해요? 뭐. 그러면 아빠가 나 잘해준 거 있어? 그럼 없지. 그럼 내가 설득당해. 그럼 내가 설득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 제가 설득 금방 했어요. 불신자, 제사 지낸다는 자, 제사 지나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로부터 3,4대가 저주받는다고 나왔다. 그래도 할래. 그리고 천국 못 간다. 우상 숭배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목사도 탐심이 있어요. 이거 싸워서 이겨야 돼요. 믿기 바랍니다. 내 상금이 절단 났어. 하늘나라 기업이 절단 났어. 하나님 기업이. 하늘나라 유업이 절단이 났어. 내가 울어야지. 거기는 생산품이잖아. 나의 생산품이잖아. 잘해준 게 뭐가 있냐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지. 경쟁사회니까. 나 어렸을 때는 라면도 못 먹었다. 라면도 없었어. 그럼 지금 그렇게가 설득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는 수밖에 없지. 성령님을 파송해달라고. 천사를 파송해달라고. 에? 자, 황폐에 그러죠. 네 반려문은 박의 대다. 희필령 부정사는 기절하다. 네 반려문은 단순 수동형이니까 황폐가 된 사람은 적막한 사람은 다 이제 안 돼. 대다니까. 박의 대다니까. 희필령 부정사니까 부정사는 누구도 고치지 못해. 희피는 자동으로 감동을 받았어. 부정사는 고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기절하는 거예요. 히트파일령은 혼돈, 혼절, 낙담하다. 혼돈, 혼절이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혼돈, 혼동이 되어지면 황피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회개해야지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내가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천국인 예수님 마음을 주겠다. 이제 예수님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 최고권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혼돈, 혼절이 뭐예요? 낙담이. 혼돈과 혼절은 결정이 되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 주장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내 안에서. 요한사도가 멋있게 하나님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영은 여러분 늙지 않고, 영은 죽지 않고, 영은 썩지 않고 그럽니다. 영은 때로는 사탄의 영이 오면 변절이 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썩고 영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에? 뭘 갖고 가요? 육신의 혼인 그런 상태를 가지고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짓밟히다, 기가 막히다, 외로움, 처량하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되고 적막한 상태, 그죠? 적막한 사람, 이런 것이 황폐가 된 겁니다. 다 후회할 것이다. 동사 가령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다 후회, 이 말은 하입니다. 뭣뭣이 되다.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이라고 그랬죠. 예, 여호와 예호바 어근의 어머니 어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형이고 연계형이고 부정사예요. 한번 결정을 해놓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자기 위주로 부르니까 문제지. 왜 여기서는 문장을 이렇게 썼고 왜 여긴 직설법이고 명령형이고 그런 걸 보고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에? 그래야 인간의 냄새나는 걸 개입을 안 시켜요. 자기 편리하게 푸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에? 하나님의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지요. 콜 아이리치, 그 온 땅이 여기서 장모음하야. 장모음이 이때부터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암흑기까지 갔다가 나중에 세례 요한을 마지막 사사로 세워요. 에? 그 중간 시대를 그냥 쫙 정리를 하고, 그지? 왜요? 말라기 가서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라기 갖고 뭐에 시험 들었어요? 10의 1조.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말라라는 선지자가 10의 1조를 쓴 거를 보면 10의 1조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돈 바치고 나서 다 시험 들었다는 거야. 땅이라는 게 정관사 창모마니까 웨칼라 아마르 웨칼라 아마르 진멸하였다. 그죠? 말씀으로. 아마르는 말씀이라면 명령입니다. 동사 가령 완료 담정 삼인칭 단수. 아마르라는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에요. 명령하여.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그죠? 와 요멜이 엘로힘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죠? 와 요멜이 아마르예요. 에? 원령은 명령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명령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 진멸하다 간단히 불러드리고 기도합니다. 계속 용법 접속사 외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원령은 칼라입니다. 어머니어근도 칼라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완전한 종결, 완전한 종결자. 그죠? 진멸은 완전한 종결자 하나님 뜻입니다. 에? 그것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자 사라지다 흩어지다 세월만 지나갔다. 어떤 분 얘기해 주잖아요. 세월만 벌써 10년 갔어요. 그럼 10년 갔으면 영권이 막 턱시로 막 그냥 이렇게 되어주면 좋은데 에? 그냥 육신은 늙고 재산은 없어지고 나이만 먹고 이렇게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래요? 보니까 진멸이라고. 진멸 뭐라고요? 완전한 종결자의 뜻이라고. 완전한 종결자. 완전한 종결자가 결정하는 걸 누가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월만 지나가다 낭비되다 없어지다 세약해지다. 그래서 멸하다 결심하다 작정하다 회파하다 없이하다 명사로 종말 다니엘서 9장 27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27절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아, 이 시대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왜요? 의학과 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전에는 웬만큼 아프면 다 기도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피우니마타라는 것이 교회에 탁 들어와서 구약성경에는 피우니마타라는 뜻이 없어요. 에? 신약성경에 와서 피우니마타가 왔어요. 성령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의장에서 다니는 귀신의 속성을 가진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뿜어 올릴 때에 하늘문이 열려져서 황폐되었던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과 사상들이 새롭게 고쳐져서 주님 뜻과 결합이 되어져서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다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